안녕하세요. 탁송드리 정보 채널 탁대리 TV의 탁대리입니다. 저는 지금 짠. 네, 잠실 세내역 앞에 와 있습니다. 오늘 비가 많이 왔죠? 그래서 지금 콜이 엄청 많습니다. 그래서 지금 콜을 고르고 있어요, 솔직히 얘기하면. 네. 와, 어떤 콜을 가야 될지 지금 보고 있는데, 아, 재밌는 거 타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 촬영을 못 하겠네. 자, 일단은 제가 좀 안쪽에 있다가, 어우, 도로가에 있으니까 차 지나가는 소리가 엄청나게 시끄럽네요. 자, 올해는 못볼것 같아요. 여기 안에 들어가서 좀 촬영을 해주고 싶은데, 엊그저께 올린 영상도 지금 음악 소리가 좀 들어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안에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다음에 촬영을 해서 지금 대리 지역 정보 하듯이 네, 그렇게 올릴까 합니다. 자, 오늘 제가 용인 영덕동에서 이제 건너왔거든요. 네, 손님이 타자마자 완전히 뻗어버리신 거예요. 그 완전 인사불성 막 이제 간신히 대화될 정도 요 정도였거든요. 이제 그런 분들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게 뭐냐면 아파트 지금 잠실 S 같은 경우는 동이 되게 많거든요. 정확하게 몇동 사시는지 그다음에 동 호수까지 알아놓으면 좋죠. 혹시 안 깨면 이제 지금 누르면 되니까. 그래서 완전히 뻗어서 인사불성 되기 전에 이제 동 호수 정도는 알아놓으셔야 도착지 가서 좀 편하고요. 제일 좋은 건 도착지에 계신 분 연락처 받아놓는 거죠.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인사불성돼서 대화가 안 통할 때는 이제 거의 그런 경우는 콜을 빼고요. 이제 방금처럼 대화는 되고 막 이제 갈랑말랑할 때 이럴 때는 이제 동호수 정도는 알아놓습니다. 그래야 이제 도착해서 시간을 많이 안 까먹거든요. 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. 자, 콜 너무 많죠.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곳에 들어와서 12,000원, 15,000원짜리를 타시면 손해예요, 손해. 시간 똑같이 소요되고 까먹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일단 수원 쪽한 4만 원, 한 4만 원 정도는 받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, 여기. 그래서 4만 원 밑으로는 일단 다 지워볼게요. 그리고 성남은 3만 원 정도. 여기서 지금 콜안 보거든요, 원래. 여기 제가 도착지 걸어놔요. 경기도 성남 용인 걸고. 대치동 지금 올라오죠. 아까 2만 원짜리 카카오에서 올라왔었어요. 근데 촬영한다고 제가 지금 못 갔는데, 아, 촬영하면서 저도 나름 손해가 많습니다. 최대한 이제 정보를 드리면서 저도 손해를 좀덜 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, 뭐 어쩔 수 없죠. 그럴 때도 있는 거고. 용인 올라오죠. 빼고. 수원 쪽은 이제 한 4만 원 노려볼게요. 자, 이제 콜 올라오면 진접 35,000원 이렇게 올라오는데, 이제 그쪽 다니시는 기사님들은 가겠죠. 근데 그분도 아마 4만 원 정도 가지 않을까? 상현동 4만 원. 남양주 이쪽도 지금 올라오죠. 근데 콜이 꺾였네요. 아까 4천 콜 넘어갔는데. 아, 이렇게 다 지워버리니까 콜이 없는 것 같고. 네, 콜이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. 지금 다시 켜드릴게요. 다 지워버렸더니. 아, 엄청 습하네요. 자, 수원하고 똑같이 걸어주고. 네, 위에 거는 잘 보이도록 해놨으니까 제가 나머지 것만 지울게요. 여기도 성남하고 용인 걸어주고, 성남, 용인. 자, 성안동. 전체적으로 가격은 이렇게 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. 아마 이 콜들이 저기 있지 않을까요? 강남 쪽에? 아까 강남 그콜 건너갔어야 되는데. 자, 볼까요?
방이동하고 방이 아산 풍납 삼성동 개포 청담 건대 있고 방이동 방이동 콜 맞네요. 저도 여기 오면은 방이동으로 갑니다. 번동. 아, 대부분 뭐 서울 쪽 이거 같아. 방이하고 강남 그다음에 건대 이쪽인 것 같은데. 저는 여기 오면은 여기 예전에 신천역이죠, 여기가 잠실세내역. 네, 여기서 콜안 보고요. 저는 방이동으로 건너갑니다. 이게 타는 게 있기 때문에 금방 건너가거든요. 주로 방이동으로 가는데 오늘은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여기서 지금 콜을 보고 있는 거죠. 그렇게 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잡혀 올라오는 건 많이 없잖아요. 그러면 여기 세내역도 콜이 많은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. 같은 이제 서울권에 있지만. 자, 민락동. 여기 MBC 아카데미 요 근방에서 콜 자주 나와요. 빼고. 안갈 거는 빨리빨리 뺄게요. 상현동. 동탄. 네, 3만원에는 안 갑니다. 동탄은 어디서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만원에 가면 안 되고, 이제 12시 넘어서 마지못해 가야 됩니다. 자, 여기서. 진짜 여기는 콜안 올라오네. 급인데. 3만원밖에 안 주고. 이런 날. 패스. 아, 여기서 콜을 받기보다는 야구가 있는 날에 종합운동장에서 콜 많이 나오고요. 야, 상현동. 3호에 그냥 가야 되나? 이게 저를 유혹하는 거죠. 상현동 가면 콜이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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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. 한번 패스해 보겠습니다. 패스. 뭐 하나 주겠죠? 갔어야 되나? 일단은 횡단보도를 건너야 될것 같아요. 도농동. 그이 시간대에 이런 콜들 가시면 안 돼요. 골라야 된다는 거죠, 잘. 저희가 잘 골라야 돼요. 저희가 잘 골라서 가야 되고. 자, 이제 시간 됐으니까 촬영 다 했고 이제 가보겠습니다. 짠짠짠. 아, 방금 그런 콜도 많이 떠요. 차 찾아오거나 뭐 이런 콜 있죠. 서울은 그런 콜 많이 뜨더라고요. 차 찾아오기 힐탑 뭐 이런 거. 심부름 콜이죠, 심부름 콜. 자, 동대문 전농동 2만 원. 이제 저런 콜은 이제 그쪽 지역분들이나 좀 가시는 게 좋고, 뭐저 같은 분이나 이쪽 강서 이쪽 분들은 굳이 멀리까지 갈 필요 없어요. 이게 기점을 최고
그 나가는 곳이 이제 뭐 강남, 서울, 잠실 뭐 이런 데까지만 두시고 갔다가 백 하시는 방법으로 이용하시는 것도 수익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요거 좋다. 요거 가겠습니다. 영통 가는 거거든요. 이거 4천 주고. 네, 저는 오늘 요 콜로 이동을 빨리 하겠습니다. 가야 될 것 같아요. 안 가면 또 죽습니다 여기서. 이상 잠실 세내역에서 탁대리였습니다. 그럼 뿅.